중단발 레이어드 컷. 저게 지금 어디 오니 기장이 쇄골. 쇄골 위. 우리는 근데 C컬 딱 걸려서 이렇게 점핑 됐을 때니까 내가 봤을 때는 쇄골 여기면 여기 이렇게 자르면 쇄골 위로 이렇게 점핑 되겠지. 그럼 실제로 한 요 정도 잘랐을 때 저런 저 정도 기장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 1cm만 더 잘라보자고. 자 시간 재라. 지금 다음에 31분에 끝내야 돼. 29분. 30분에 시작할까요? 아니 설명까지 해야 되니까 10분. 딱 이제 30분 내면서 아니지 5분. 설명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보여드려 똑똑하고 끝에. 응. 똑똑해. 할게. 층이. 준비. 어 층은 똑같잖아. 근데 가위질도 똑똑하고 끝나는. 잠시만요 원장님 잠깐만요. 왜왜 왜? 왜? 조용한데요. 인스타에서 시작하는 시간 찍을 30분이에요. 4시. 4시. 내가 근데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니네들한테? 스퀘어. 1분 남았을 때 알려줘. 대회 나가는 것 같아.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이야? 이미 뭐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우리 다 알잖아. 여기 그라 들어갈 거니까 그냥 최대한 길이만 킵해서. 길이 맞지? 정확하지? 맨날 잘라봤으니까. 1분 지났어? 아니야. 이걸 뭐 천천히 이게 뭐라고. 막판에 엄청 웠어. 그럴 거 같니? 그래야겠다. 봐봐 어떻게 자르는지. 끝. 저번이랑 똑같네요 그냥. 근데 이번에 한 번에 맞아. 똑같은 스타일이야. 근데 하나만 달라. 하나만. 그냥 앞머리에서 표현되는 느낌. 크, 기가 막힌다. 왜 이렇게 딱 잘랐냐? 그래 좋다. 2분 남았고 앞머리 좀 천천히 잘라도 되는 거니? 옆으로 넘겼을 때 입술선이니까 턱보다 좀 길겠다. 여기서 코너 살짝만 정리할게. 너무 많이 정리하면 넘겼을 때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끝. 2분 40초. 저번에 동안은 똑같은데? 그래서 2분 30초 만에 자른다 했던데. 설명이 필요한가? 실제 보이는지 이렇게 자르면. 응. 응, 그래서 자르면 돼. 진짜요? 뭐가 문제야? 뭐 섹션 좀 나눠주고. 어떻게 잘랐어,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리캡 해볼게. 스퀘어 잘랐는데 여기서 스퀘어 자를 때 기장 설정 어떻게 들어간 걸까? 기장 설정.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옆에서 봐봐. 저거랑 봐봐, 같이. 귀로 이렇게 꼽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스퀘어 잘랐지? 스퀘어 잘랐는데 여기에서 본 기준이 뭐야? 모든 라인이 동일선상이니까 등 뒤에서 쇄골보다 1cm 길게 자르면 등 뒤에서 쇄골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거보다 길게 자르면 되는 거잖아. 옆에서 와서 들어서 자르는 거는 이거는 자유인 것 같아. 이렇게 들어서 자르면 라인감이 좀 소프트해지고 돌려서 자르면 라인감이 좀 샤프해지는데 뭐 그건 너희들의 선택. 근데 나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봐. 왜? 지금 이 가발이 갖고 있는 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르든지 좀 칼 같은 느낌 좋아하면 오버 쪽 우리가 얘기하는 뭐
O, S랑 SO 이렇게 그냥 쉐입대로 잡아서 뒤쪽으로 갖고 와서 완전 뒤에까지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야. 이렇게 주진 않았어. 이렇게 스퀘어로 잘라도 트라이앵글로 떨어지거든. 근데 보면은 약간 백사이드 쪽에서 갖고 와서 그냥 쉐입 정도만 보고 떨어뜨렸을 때 어깨, 이 어깨 라인을 지금 닿는단 말이야. 이렇게 C컬감이 떨어졌을 때 이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실제로 마네킹은 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목 긴 사람이 어디 있어. 보통은 여기까지 오겠지. 그럼 그거 그냥 고려해서 어깨 라인 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떨어뜨렸고 그럼 여기 트라이앵글 밀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라운드 왜 줬냐면 봐봐. 실제로 내가 여기 라운드를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 라운드로 코너 제거를 살짝 해줬잖아 이렇게. 근데 제거된 양은 요만큼 제거된 거거든. 근데 귀 뒤로 넘겼을 때 지금 보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빠지려면 여기 위쪽이 살짝 짧아져 있어야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플랫하게 이렇게 떨어져. 플랫하게 라운드를 줘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끝. 앞머리의 트라이앵글 느낌 완만하게 줬어? 급격하게 줬어? 삼각형 뭐야? 완만하게 줬지. 왜? 보면은 완만해. 이 커트 자체가 급격하게 막 짧아진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서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길어진 느낌이란 말이야. 이 정도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그림이랑 저 사진을 보면 막 이렇게 급격하게 짧아진 느낌이 아니잖아.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잖아. 완만하게 돼서 옆에서 밀어서 봤을 때 입술 정도. 끝? 끝났네? 요거 말고 요거 자르고 한 번 더 자를 거거든? 요거에서 베리에이션 줘서 그걸로 잘라보면 웬디컷 느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왜냐면 웬디컷은 AC거든. 얘는 AB인 거고. 그래서 두 개 변형 줘서 두 개 잘라본다 얘기한 거야. 어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맞아. 아주 똑똑해졌어.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 네가 말을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난 지금 알아듣고 있는데 네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아는데 그거는 요거보다 더 짧은 기장을 잘라보면 답이 딱 나와. 왜? 쇄골기장보다 쇄골기장 정도로 길어지는 부분에서는 AC를 잘 자르지 않아. 기장 때문에 그런 거야, 정연아. 네가 지금 위구심을 갖는 거. 기장. 근데 쇄골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AC를 잘라. 이 기장에서는 AC를 잘 안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AC로 자르면 여기 떨어지는 지금 요 부분이 밋밋해진단 말이야. 이 부분이 플랫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C를 적용을 안 하는 거고 이 기장에서는 B를 적용하는 이유가 그라를 적용하는 이유가 그런 밋밋함의 느낌이 좀 적어지게 하고 귀 뒤로 넘겼을 때 이제 앞으로 밀려 나오는 이 라인의 느낌을 만들려면 여기 B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야. 드라이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거 지금 2분 30초 컷 했죠? 여러분들 얼마 드리면 돼요? 10분? 10분 드리면 충분하죠? 자르세요. 일단은 베이스부터 한번 보자. 베이스부터 보면은 이게 봤을 때 최대한 스타일링 맞춰서 이제 비슷하게 일단 만들어봐. 여기서 뭐 요따위 느낌이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질감 차이 약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층 단차 차이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보면 디스커넥션으로 그라듀에이션 넣어놨잖아. 저번에도 그렇게 했고 저번엔 질감으로 없앨 거거든. 그럼 이거만 이번에도 선택을 해야 돼. 이걸 질감으로 없앨 건지 테크닉으로 없앨 건지 무슨 차이일까? 질감은 테크닉은? 베블링보다는 커넥션 디스커넥션이겠지. 근데 이번에는 뭐 어차피 밑에 연결할 밑에 연결할 건지 말 건지인데 연결 한번 해볼게. 그냥 연결하면 샤프한 느낌 분명히 들어. 봐봐. 이 지금 보면 라인 위에 그라듀에이션이 잘려 있어서 여기서 아웃라인으로 보면 이런 느낌을 잘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연결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잡았을 때 여기 길이가 잘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과 아웃으로 레이어를 연결을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데 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어. 이거를 ACB라 그래. ACB. A 넣고 C 넣고 B 넣고 ACB라 그래. 뭐 부르기 나름이지. 들었을 때 다운하면 연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잡은 상태에서 아웃핑거로 잡고 이 그라와 라인의 중간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 더 샤프하게 떨어지겠지. 근데 그라듀에이션 자체가 원래 약간 뭉치는 구간 자체 생기잖아. 뭉치는 구간 자체 생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그라듀에이션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여기 무게감이 쌓이는 이 구간이 생겨. 단 이 라인감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트라이앵글 쉐입이니까 약간 뒤쪽으로 베이스를 주면 좋겠지. 그리고 당겨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보고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감이 안 올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플랫 레이어 정도 그냥 들었을 때 연결되는 지점에서 그냥 연결하면 돼. 임의로. 뭐 계산을 못해.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산해. 근데 굳이 고개 안 숙여도 되는 거. 고개 안 숙여도 되는데 고개 숙이는 게 편하겠지? 여기 포인팅으로 제거해도 돼요. 질감을 전제하고 있다면. 근데 내가 지금 반은 자르고 반은 안 잘랐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먼저 자른 구간을 보면 라인이 좀 소프트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때? 좀 부드러워졌지? 네. 지금 질감을 많이 안 들어가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선질감이지 이것도 결국에는. 이쪽도 지금 보면 연결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플랫 레이어 정도 들어서 잘라주는 거지. 이것도 질감의 일종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으면 차이점은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듯한 성형의 느낌을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아까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정리 좀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튀어나온 게 별게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살짝 귀찮기도 하고 해서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봤을 때 지금 제일 질감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다. 근데 지금 여기가 다 전반적으로 좀 그래. 근데 지금 라인이 좀 소프트해지고 보니까 라인이 그렇게 막 답답하다는 느낌 좀 덜 든단 말이야. 그럼 라인감을 유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라인을 먼저 질감을 들어가는데 질감 순서도 똑같아. 라인, 그라듀에이션, 미디움. 라인을 먼저 하고 그라듀에이션, 미디움 부분을 질감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마 잡아서 들어보면 아까 똑같이 플랫 레이어 들어보면 라인 위에 플랫 레이어 이렇게 잘린 게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야. 라인에 플랫 레이어. 그럼 잡은 상태에서 여기는 포인팅으로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이따 끝부터 맞춰보는 거야. 접고 끝부터. 끝부터 일단 소프트하게 만들어 놓고 가보자. 틴닝은 이렇게 잘리는 거고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하는 건 뭐야? 공간을 아예 만드는 거잖아. 테이퍼링의 목적은 뭐야? 볼륨 아웃라인은 얄쌍해지지 않는 선에서 안에서 질감만 정리하고 싶을 때 테이퍼링 많이 쓰거든. 이렇게 자르면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 이 안에서 뭐가를 들어보면 이 공간이 생기잖아. 이렇게 아웃라인은 유지된 채로. 근데 틴닝을 하면 아웃라인이 얄쌍해져. 그럼 달라붙어. 달라붙지 않았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으로 선택하는 거지. 이게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공기감이 좀 더 생겨. 테이퍼링으로 하는 게 방법은 간단해. 그냥 잡고 버티컬로 들었을 때 자 밑에서부터 가위를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아까 라인이 좀 얕아져 있어갖고 좀 자제하면서 정리해주면 끝부분에 좀 더 연결성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 라인 보고 잘라주면 되고. 그냥 이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들도 질감을 해보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질감은 나의 기준이에요. 근데 많이 해봐야 돼. 뭐해? 가발해. 사람한테 자꾸 연습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많이 해보고 느껴보고 거기에서 적용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 한번 해봐요. 네.
그치? 얘 같은 베이스 커트 안에서도 이렇게 디자인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정현이가 라인감이 제일 무거워. 정현이가 라인감 제일 무겁고 전체적으로 그라도 좀 높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무게감이 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우연이 같은 경우는 전체 밸런스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게감이나 느낌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런 스타일을 하는 고객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정면의 디자인을 좀 많이 본단 말이야. 정면의 느낌으로 봤을 때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잘 잡히고 잘 자른 것 같아. 베이스 커트를 되게 잘한 느낌이고, 근데 뒤에서 봤을 때의 질감이 좀 약간 이질감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도 약간 무게감이 쌓여 있으면 끝만 약간 틴닝을 하거나 포인팅을 한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들고, 근데 잘했고,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카이정 씨 그냥 패스하고, 우연이는 좀 플랫하지, 느낌 자체가 많이 플랫하게 떨어지는데 공기감을 좀 줘서 잡아보면 전체 질감의 양이나 느낌은 나쁘지 않단 말이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현이 거 보면은 무게감 좀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웨이트 밸런스나 층이 제일 예쁘다. 저 느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느낌, 단차의 느낌이. 근데 원래 짧았던 거랑, 원래 지현이는 좀 여유가 살짝 있었지. 여유가 살짝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표현 잘했고. 그리고 A랑 B랑 연결되는 C의 느낌도 되게 적절하게 잘해서 텍스처가 예쁘게 잘 떨어진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되게. 잘한 것 같고. 예빈이도, 예빈이가 진짜 많이 늘었지. 예빈이도 보면 웨이트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많이 무거웠지만 질감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느낌을 표현했고, 슬라이싱이랑 테이퍼링 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질감 양은 많이 걷어졌는데 이렇게 아웃라인이 살아있어. 보면 지금 아웃라인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고객님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한 커트는 중단발 레이어드 계열이에요. 이것도 단발 레이어드는 아니고 중단발 레이어드가 되는 건데 쇄골기장선에서 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 전체적인 테크닉을 썼을 때 라인 커트하고 그라디에이션하고 레이어로 마무리하는 게 좀 맞는 거고, 이거보다 기종이 조금 더 짧아지는 저런 느낌의 커트인데 우리 저거보다 조금 더 짧게 자를 거거든. 저는 지금 목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딱 저 커트 자를 건데 저거보다 어깨에 닿지 않는 목선으로 자를 거란 말이야. 그럼 웬디 컷이 되겠지, 느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런 커트의 느낌을 지금 자를 건데, 차이는 저거는 라인 레이어의 그라듀에이션으로 연결한 거, 이거는 라인 그라듀에이션의 레이어로 연결한 거.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보면 돼. 기장에 따라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5분 쉬고 들어갑시다. 네. 뭐라고? 물 없어요, 물 없어요.